글로벌 뉴스 네 가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사실 앞서서 발표가 된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게 발표가 되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나왔는데요. 현실화됐습니다. 파월 의장은 조금 다른 발언을 내놓았는데요. 물가가 너무 높다라면서 필요할 시에는 더 공격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간밤에 진행된 컨퍼런스 연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는데 이 노동시장과 물가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현재 굉장히 불균형한 상황이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신속해야 하고 앞으로 물가 통제 때까지는 금리를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의 빅스텝 가능성까지 시사를 하면서 이와 함께 시장이 전반적으로 빠졌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2.3%대까지 터치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 시기에 오히려 골드만삭스 측에서는 지금이 저가 매수를 해야 할 시기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주가가 펀더멘털을 벗어난 종목을 매수해야 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오히려 주가 매수의 기회를 만들어냈다라면서 올해 S&P 500 지수는 7%가 넘게 빠졌지만 장기적인 스탠스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랙스톤과 모더나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블랙스톤의 경우에는 수수료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고요. 모더나의 경우에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결정력이 있을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이 전기차 업종에 대해서는 장기적 트렌드와 관련해서 좋은 포지션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으니까요. 이 관련된 부분들 함께 투자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우버와 리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이 하향 조정됐는데 앞서서 전해드렸던 두 가지 뉴스도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뉴스였는데요. 이번 뉴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뉴스입니다. 우버와 리프트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는 급등한 상황이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인력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모빌리티 수요는 2019년 2월 수준의 95%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에릭슨은 이에 따라서 우버의 목표 주가를 65달러 선에서 50달러 선까지 하향 조정했고요. 간밤 증시에서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는 모두 다 4%가 넘게 빠지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잉이 중국 광시에서 여객기 사고 추락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3%가 넘게 빠졌습니다. 어제 중국 광시에서 132명이 탄 여객기 보잉 737-737이 추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세부적인 기종은 보잉 737-800 기종이었습니다. 29,100피트에서 순항 중에 급격히 하강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민간 항공국은 블랙박스를 복구한 뒤에 조사를 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면서 보잉의 주가가 3%가 넘게 빠졌고 앞으로 주가는 더 빠질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